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동충하초 식초가 드디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샘플을 하나 먹어보라고 갖다 줍니다. 자, 요게 그 유명한 동충하초 식초입니다. 동충하초, 요즘은 동충하초 되게 싸죠. 옛날에는 뭐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동충하초를 재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이제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동충하초를 한 그득 보내줬습니다.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이제 반은 이제 이렇게 발효 식초를 만들고 반은 동충하초 고추장, 동충하초 뭐 된장 이제 이렇게 이제 발효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동충하초 식초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이게 달콤합니다. 마치 복숭아 음료 같습니다. 복숭아를 갈은 것처럼 이제 그런 맛이 났는데 오늘은 어떤 맛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액입니다. 이제 이제 굉장히 독해졌습니다. 이제 식초 된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산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7 정도 산도가 이제 7 정도 이제 나옵니다. 이거 너무 독해서 이제 물 좀 다 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 보통 먹을 때 이제 맥주잔에 물 한 그릇 이제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다 같이 연하게 이제 마시는 거죠. 저는 이제 워낙 많이 마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조금 셉니다. 이제 맛은 이제 복숭아 맛은 그대로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복숭아 맛은 나는데 좀 식초 맛도 납니다. 그렇게 식초하고 복숭아하고 이제 복숭아 맛 한 10%, 식초 맛 9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몸에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물 타가지고 하루 종일 요 정도 같으면 물 한 그릇 타도 되죠. 한 그릇 타가지고 요 부어가지고 하루 종일 나누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동충하초가 어디 좋은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뭐 동충하초 효능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치면 됩니다. 동충하초 효능 이렇게 이제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뭐 무슨 하여간 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한 몇만 가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쭉 읽어보면 동충하초는 어디에 좋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동충하초가 왜 이게 동은 이제 겨울 동자죠. 겨울에는 충 이제 벌레처럼 이렇게 꼼짝꼼짝 그립니다. 그다음에 하 여름 하자죠. 하 초 여름에는 풀떼기처럼 이제 하얀 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벌레가 돼가지고 꼼딱꼼딱하고 여름에는 이제 하얀 이렇게 그 무슨 뭐 콩나물보다 조금 더 하얗죠. 가늘고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식초를 만들 때는 충일 때 만드는 게 벌레일 때 만드는 게 아니고 초 그러니까 풀일 때 그걸 발효 식초를 만들죠. 자, 여러분들도 집에 이런 동충하초 발효 식초 한 10리터짜리 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효 실험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정도 맛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거 온도나 이런 게 굉장히 정밀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면 기가 차게 맛있는 동충하초 식초가 나오게 되죠. 예상보다 맛이 너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효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하루에 전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밤 되면 이제 목에서 막 단내가 납니다. 목이 칼칼하고 이제 기관지가 이제 항상 좀 자주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만들면서 홀짝홀짝 좀 마셨습니다. 맛본다고 먹고 맛있어서 먹고 좋아서 먹고 그리고 가서 몰래도 먹고 이렇게 막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뭐 요즘은 뭐 목 쇠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체질하고 맞아야 되죠. 자기한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남들 좋다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좋으란 법이 없죠. 근데 저는
동충하초가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이 식초로 만들어 보니까 복숭아 맛도 나고 되게 좋습니다. 원액으로 먹으면 더 좋을 것. 원액으로는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워낙 많이 무니까 이제 원액을 드시는 거죠. 먹는 거죠. 그러니까 혀끝에 조금만 해도 되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동충하초 식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발효 실험하고 나면 이제 정밀한 레시피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제 발효 실험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환경으로 한번 해보고 저런 환경, 저런 환경 이걸 한번 해보고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한 열 몇 가지 환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렇게 이런 환경으로 하니까 제일 식초가 잘 되더라, 제일 맛있더라, 제일 좋더라 하는 그걸 저희들이 이제 표준 레시피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레시피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 종류는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실험을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적게 햄 가지고 만들어봐라 그러는데 이제 최소한 한 대여섯 가지 환경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게 햄 가지고 이제 대여섯 가지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할 때마다 저희들은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다 살펴봅니다. 봐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활성화됐는지 이제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봤다가 내년에는 저렇게 해봤다가 이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발효 기술이 더 이제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책에 이렇게 적혔대. 책은 저희들이 4년 전에 이제 출판하는 책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 개정한 책은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발효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충하초가 식초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저렇게 아주 맛있는 식초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동충하초 식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